차좀 올려놓은 게 없어요. 누구 하나 네, 불러보세요. 병인. 병인. 예, 경인. 병? 병인, 경인. 아니, 병이 병인. 아니고 병. 아니요, 병인. 병인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인. 병. 예, 경인. 그 다음에 정예. 무신. 남자고요. 37살. 칠대운이고요. 신묘, 운씨가. 영인년에 경인 올해 정해일에 무신씨 37살 남자 사주예요. 자, 정해일주가 이 노래 신시에 태어났어. 뭐는 사주예요? 정화로 경금록이고 나무도 피운다. 나무 피우는 사주. 자. 평화로 경금록이고 나무 키운다. 맞을까? 에. 네. 근데 나무를 키울 수 있을까? 뿌리만 두개 달랑이 있는데. 해 중에 갑목 회중 갑목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네. 영화 영화 있었죠. 네. 병화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뭐가 됐어요? 기름불로 어지러운 됐어요. 기름불. 이름불. 기름불에 정화가 꺼지잖아. 해중 감목 정해일주 해중 감목 살아있으면 몇십억 부자 항상 그대라겠잖아. 네. 네. 강남사냐 강북사냐. 강남사면 100억. 강북사면은 30, 40억. 나는 기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해일주 딱 5만 원. 부자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지금 37살 갑오대운인데 뿌리는 튼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갑대운이 딱 오면은 병화가 있으니까 임종의 갑목 들어와서 갑목을 키울 수가 이때 시키는 거. 그래서 이때는 행재수가 생겨. 우와. 행재수. 어떤 행재수? 땅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여기 도로로 느닷없이. 편입되고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면서 하는 돈을 보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갑대운에 그럼 남자는 갑대운으로 리더가 되고 싶어서 조직 생활을 승진한다 그랬죠. 근데 사람이 경금을 쓰잖아요. 네. 됐어. 이 경금력에 그러니까 이 갑대운에 승진할 수도 있어. 이 정화로 경금력이요. 그래서 정화가 경금력인 사람들이 재테크를 잘해요. 현찰 관리 잘하고. 근데 이제 인인형이 있어. 어렸을 때 호랭이 노릇됐어. 호랑이한테 물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있어. 젊었을 때도 호랑이처럼 생각해 굉장히 바쁘고 역동성 있고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 그 인이란 건 용서, 양보 이런 걸또 굉장히 잘해. 신의 해살, 눈치 빠르고. 자, 이 사주는 이 정해일주 세종 갑목 살아있는 거 병화 때문에 살아있는 것만 봐도 이건 굉장히 부자 사주로 봐. 또 성격은 좀 예민하겠지. 묘 있으니까. 인호술에 묘가 도와줘? 운씨가 도와면 거울 보기 좋아한다 그랬죠. 네. 거울 보기 좋아해. 멋을 좀 낼지 안다 그 말이지. 자, 지금 이 사람 직장생활 한다고 봐야겠죠? 이내 할 네. 거다. 결혼은 했을까 안 했을까? 했습니다. 27에 했습니다. 그러면 경인이 쳐야 이내 합으로. 이내 네. 합으로 경인 쳐. 직장에서 만났어요? 네네. 얘가 경금 내 직장이니까 사내 결혼 지금 네. 저도 인물이 괜찮아. 네.
경금은 병화를 보면 어제 얘기했죠. 빛나는 바위가 돼서 반짝반짝 반사를 작용을 일으킨다고. 저도 인물이 괜찮고. 편제 깔았으니까 연애 결혼했겠죠. 연애 결혼. 산에서 연애 결혼. 인물도 좋고. 이 실제로 이 지금 37인데 부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부모가 돈 많을까? 부모는 별로고요. 처가덕이 좀 있나 봐요. 처집이 네? 좀 잘 사나 봐요. 아, 처가가? 예예. 예. 내 사주가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차를 만날 수밖에 없어. 내가 부모도 또 물려받을 게 없으면 누가 갖다 줘도 갖다 준다니까. 5화로 신금도 녹여요. 37 때문에. 그렇지. 5화로 신금. 이 갑오 대운이 굉장히 좋아. 행제수도 생기고 5화로 신금도 녹이고. 녹이고. 여름은 괜찮겠죠. 또 좋은 대운 흘러가네. 오늘도 제대운을 타니까 좋고. 사주 잘 나가네. 근데 선생님, 저는 질문이 지금 저기 시주에 보면 천간에 상관이 떴고 밑에 정재가 있잖아요. 이게 상관을 보고 정재를 보면 반드시 두 번 장가간단 말이 있어서 정말인가 싶어가지고요. 이제 격국에서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잘 안 보거든. 그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 우리 격국 용신이나 격국에 그다음에 시비 운성 그 저기 그런 그것은 정확한 저 어디에 저 고서에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런 말은. 아니, 시에 시 천간에 상관 뜨고 시 지지에 정재가 뜨면 반드시 장가를 한 번 더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장모고 처니까. 어디 그게 어디 책에 있어요, 그게? 그게 그 옛날 책을 보면 있어요. 제가 그건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책에도 봤고 이게 부산에 보면 그 몇몇 분 유명한 분들한테 철학관에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울상 그렇게는 안 보고 이렇게 네. 우리는 좀 물상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부궁이 이제 깨졌냐 안 깨졌냐 또 형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양쪽에 걸쳤을 때 그건 참 잘 맞았어. 그다음 운시가 부부궁 깼을 때 이런 것은 잘 맞지만 상관 정계 있다고 두 분 결혼이라는 것은 나는 금시초문이고 예? 나는 이제 격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실 잘 안 써요. 아 그래요. 백포 네. 그 도사님도 딱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난 그런 걸 잘 안 써. 근데 여기서는 저는...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부부 내가 봤을 때 바람은 피울 소지는 있겠지. 왜냐하면 신중에 임수하고 임수가 있었어. 정님하고 정림하고 했기 때문에 네. 또 관두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건 화급금 역마지살 속이니까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내 활동성 무대에서 임수 만나기 때문에 네. 나는 바람을 피울 수 있어도 두 번 간다는 건 좀 그렇고 인성이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정인이 이렇게 차 깔고 있어서 설마 나쁜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혹시나 이렇게 사주가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나면 못 비켜가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풀어봐도 안 되니까. 사람이 저 태어났을 때 가정은 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대요.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노래 정화도 이노래 정화도 이것도 수목으로 내가 보라겠죠? 네. 수목은 눈물의 정화라고 했잖아. 이노 이는 자체가 금목인데 이노일만큼 이걸 수목으로 보라겠죠? 네. 그래서 이 눈물의 정화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눈물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보는 거예요. 공부는 되게 잘했나 봐요. 공부도 잘하고 전부 장학금으로 1류만 나왔나 봐요. 박사까지. 이 사람이 바람은 필지 몰라도 이혼 같은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나도 그렇게는 봐. 네. 이게 인신사회가 다 있어서 역마가 굉장히 많나 봐요. 이건 인신사회도 그렇지만 역마성도 네. 강한 거지만 그래. 이거 역마성 강할까?
난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미 열렸을 때 호랑이 노릇했을 때 반장 부반장 했을 것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호랑이 노릇하니까 굉장히 이 젊었을 때 인이라는 것은 활동성이거든. 굉장히 활동성이 강해요 지금. 네. 30초 활동성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엄청 활동성이 강하고 네, 일을 잘하고 네,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인이면 학교 근처에서 태어났다고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격국에서 나온 거야. 월지가 인생이면 학교 근처고 재생이면 시장 근처고 관생이면 관성 관공성 근처. 또 여기가 산소자리인데 목이 있으니까 산소에 도상자리에 목이 울창하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이 월급 생활이에요? 네 지금 월급 생활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네 월급 생활인데 사내결혼 했다 했잖아 네네 선생님, 경인이 나중에... 차고 경인이 차고 나중에는 하생토 토생금으로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정화는 하생토 돼야 안 돼요 안 되나? 안 되는 거 이거 정화가 앞에 큰 산이 절벽산이 큰 산에 절벽산 가로막고 있을 거 예, 뭐예요? 이 절벽산이잖아. 아, 절벽산에 촛불 켜놓는 형. 촛불 절벽산에서 아. 촛불 켜놨잖아. 아 예. 기도해. 말려 내려오는 거지 이건. 아. 하생토라고 보면 안 된다. 말려 내려온 거예요 말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년에 들어오고 금년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아직은 물 형상에 아직은 초보자야 초보자. 자 나 같이 오래 하다 보면은. 상관, 식신, 생재, 뭐 막 재성, 편재란 용어가 오히려 나한테는 생소야. 그런 용어 쓰면 그냥 먼 나라 얘기를 듣는 것 같아. 아까 같이 상관, 생재한다 그러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병 추억에 되살리는 거야. 지금 그런 용어를 난 안 써. 그냥 그림으로 그리고 오니까 그런 용어 자체가 많이 내면서 멀어져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끝까지 말년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요? 직장 생활? 예, 계속 직장. 왜? 왜냐면 이 경금이 뿌리가 어디 갔어? 이 신에 있잖아, 말년에. 네. 이 사람은 말년까지 직장 생활이지. 말년까지 직장 생활. 말년에는 외롭다 그 말이야, 말년에. 그건 어떤 직장 생활 하나요? 지금 현재는 사기업에 있다가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지금 서기관급으로 있나 봐요. 오, 그래 잘 나가네. 네. 공무원인가요, 근데, 그럼? 공기업이죠. 공기업인데 저기 듣기로는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다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해 갖고 늘 지방 갔다가 경기도 그러니까 충청도 갔다가 서울 왔다가 이렇게 역마기가 있어서 차로 운전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 활동성 굉장히 하고 바쁘게 사네. 네네. 맞아요. 이게 자식 자리는 어떻습니까? 무신이요. 자식이 무신이니까 뭘 깔았어요? 제일을 깔았어. 깔았잖아. 신 식신 식신 문창정 문창성이잖아. 자식이 똑똑하잖아요. 네. 자식 굉장히 똑똑하지. 네. 점 무토 입장에서 정화 화생도 정인을 바라보게 점잖고 굉장히 똑똑한데 이 이제 37살인데 자식이 뭔지 자녀는 있어요? 네, 애가 둘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커야지. 컸을 때 무신이지. 그런데 이 사주를 봐서는 왜 말년이 고독할까요? 아, 절벽산. 절벽산에 촛불 켜는. 절벽이잖아 신은. 네. 그 큰 절벽인 큰 산에서 촛불 켜놨으니까 고독하지. 아, 이 나이 되면은 놀러 다녀야 되는데 산에 가서 촛불 켜는 얼마나 고독하겠어. 그러면 몸이 안 좋거나 와이프하고 떨어져 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그런 거와 관련이 없이 본인이 느낄 때 고독하게 느끼는 거죠. 아 본인이.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깊은 산속에 가서 촛불 켜는 게 선 아니더라고. 형상이 그렇다는 거야. 고독하다는 거지. 아, 형상이. 형상이 고독하다는 거. 예, 예. 굉장히 다정다감하나
성격인가 봐요. 다정다감한 성격. 경금은 정화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철광석이기 때문에 나를 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병화는 못 녹여요. 비춰만 줄 뿐이에요. 반사작용으로. 네.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둘 있었잖아. 병인 남자 있었고 정의 남자. 근데 병보다는 정화가 좋지. 나를 녹여줘야 되니까. 네. 경인 여자 양자를 걸쳤잖아. 병인하고 정의 사이에서. 근데 여기는 인인 형이 걸려 있고 난 합의를 했잖아. 부부합을 했잖아. 그렇게 정리하고 결혼을 했지 산에서. 학교 다닐 때는 첫 여자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두 번째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선생님 남자도 고란살이 있나요? 남자가 어쨌다고? 고란살 있나요? 남자도 고란살 보나요? 남자는 없다 그랬는데. 아, 남자는 고란살 안 봐. 걔가 고란살 남자는 결혼 고란살 안 봐요. 이 사람 그런데 왜 여자만 그런데요? 선생님 이 사람 건강은 어떨 것 같아요? 어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예? 건강은 어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예. 어디가 안 좋을 거예요, 사주가? 허리. 무릎이요. 무릎, 응? 허리, 무릎, 뭐, 폐대장. 항상 많은 쪽을 보라고. 많은 쪽에 뭐가 있어요? 무릎. 응? 목. 비내합. 아니, 이 오행은 거의 균형을 이뤘잖아. 그러면 이제 또 많은 쪽이 있으면 약한 쪽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정화는 꺼지잖아요. 해중 간목 병화 때문에 살아서 그래서 심장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무릎 그렇지 이제 오른쪽 무릎 뭐 인내합 때문에 무릎은 있을 수 있겠지. 건강에는 나는 크게 딱 잡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건강에 뭐 문제 없죠? 아직 네 지금은 없어요. 저도 봐도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한숨 돌려고. 예를 들면 병화가 없으면 정화가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병화 때문에 해중 기름불로 변했기 때문에 정화 커지지 않으니까 심장이 전혀 무리는 없어. 그러면 작년같이 신축년이 들어오면 병신합수였고 병이 나라가 합으로 묶어 있을 때는 정화가 좀 위험하겠네요. 아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위험한 건 아니지. 그렇진 않고요. 경쟁자나 잡아줬다고 보면 되지. 아. 이 직장에서 병인 직장하고 병인이하고 나하고 항상 다투고 있는 현상인데 병인은 뭐예요? 생질 깔아서 이놈도 똑똑한 놈이잖아. 인물 잘생기고.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직장에서 형이라고 있으니까 사표 쓰고 쓸까 말까 하는 형성. 나는 이네 합을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지. 네. 그럼 올해 이민년하고 내년 개묘년은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이민년이 있다. 와, 이민년이 오면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이민년이 오면은 인이 세 개나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 아, 그러니까 명예가 올라갈까요? 정의말부로? 이미 왔어. 네. 이미 왔으니까 일단 생각해 보라고. 어디서 왔어 이미? 해중에서. 해중에. 해하고 신중에서도 오고 신중에서 왔잖아. 예예. 예. 해는 내 마음 자리야. 예. 그리고 신은 황금금 정제잖아. 정제. 예. 정제 나의 일터잖아. 경금. 네. 명예가 올라. 일터에서 임수가 떴어. 네. 나 마음 자리. 그러면 이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했어. 정념을 못하고 합을 했어. 관하고 아무리 했으니까 명예가 생겼잖아. 승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 병화도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죠? 네. 상이 상이하잖아. 그럴 때는 이 지지를 갖고 여기는 형을 했어. 나는 이네 합을 했으니까 이 인이 누구한테 왔어? 나한테 왔지. 그래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금년에 승진할 수가 있지. 어떤 명예가 생기니까. 네. 근데 인이 와서 인인 형을 해요. 예. 또 인인 형을 해요. 이 사람 반드시 부서 이동이 있어요. 아, 부서 이동. 예, 부서 이동이 있는데 인 월지가 환경궁이에요. 예. 월지 환경궁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하고 직장. 월지가 환경궁인데 또 새로운 인이 와서 인인 형을 하게 되면 이걸 동합이라 그래요. 동합. 형도 되지만 합도 된다니까. 같은 글자가 왔을 때 형도 되지만 합도 돼.
내 이거 월진어 환경궁이 봉합을 이루면은 근처에서 근처로 가. 그러니까 이사를 해도 근처로 가. 네. 멀리 가지 않아. 옆에서 옆동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부서 이동이야. 네. 부서 이동 아니면 멀리 발령을 내겠죠. 네네. 산에 부서 이동은 산의 이동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처 이동이 있어. 이사수가 있고. 이사면 그다음에 산의 이동수가 있어. 금년에 승진하면서. 예. 승진하면서 산의 이동으로 봐야 돼. 승진이니까 뭐 산의 이동이지. 이 승진했으면 이동 시켜주겠지. 네. 또. 이내 그다음에, 합을 갖잖아. 이내 합을 해서 뭐가 합했어? 문서가 합에 들었어. 문서 잡을 일도 있고. 문서 잡을 일도 있고. 인신충이랑 영마지사 충이 바삐 움직인다. 바삐 산다는 뜻이에요. 네. 금년에도 정신없이 바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번 금년 운세는 뭐 승진할 수 있고 산에서 부서 이동할 수 있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계묘는 정화가 꺼지잖아요 내년에는. 근데 이 사람 금년이 문서 잡을 확률도 굉장히 높네. 대운도 갑 인수 대운을 타면은 목생화 오면서 인수. 네, 좋은 문서 잡는. 지금 자, 현재 계묘년에 어쨌다고? 계묘년은 정화가 안 꺼지겠습니까? 개 정계 충으로. 정화는 가리고. 네. 혹은 정화는 끌어오지. 네. 그래서 끌어오는데 이게 편관이죠. 네. 편관이니까 일단 관제 구설. 구설. 구설수인데 무토가 무기합으로 잡으니까 누가 해결해줘? 무토가. 내 부하가 해결해줘. 부하가. 내 구설수가 있는데. 식상은 내 아랫사람이거든. 아랫사람 해결해줘. 구조수로. 상관이 해결을 해주구나. 그러면 선생님 임목이 시지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완전히 호랑이 노릇한다 했잖아. 약간 시지에 인이 있으면 말년에 호랑이 노릇이죠. 네. 그러니까 말년에 큰 소리 한번 치고 잔데 심장병 조심해라 했잖아. 네. 말년에 큰 산에 가서 혼자 호랑이 만났으면 심장 떨어진다 그랬죠. 네. 근데 호랑이는 혼자 다녀, 무리를 지어 다녀. 혼자 다녀. 사자는 무리 사냥을 해요. 네. 호랑이는 혼자 사냥을 해요. 그리고 호랑이는 뒤에서 공격 안 해. 정면 공격을 해. 네. 사자는 뒤에서 덮쳐. 네. 그래서 인이 있으면은 혼자 사냥으로 다녀. 그래서 은근히 고독을 즐기는 거야. 네, 그러면 요 혼자 사냥으로 다녀야 되잖아. 선생님, 요 인이 두 개나 있는데 묘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올지에서 봤을 때는 비견급제 쪽인데. 목이 개묘. 그러니까. 개묘년에. 근데 이 사실 인생 혼잡도 되잖아. 네. 인이 목 이를테면 자 이 목성하잖아 이를테면. 네. 근데 묘가 와서 편인 왔잖아. 네. 지금 계절이 뭔가를 봐야 돼. 5월이잖아. 네. 5월에 이제 묘가 와서 임묘락해서 목이 강해졌다 그렇게 보지 마. 뭐 어디 보면은 등류해서 무리를 이뤘다 뭐 다 할 소리야. 뭐 사기 문서인가요? 해묘. 묘가 편인이란 말. 편인. 네. 편인인데 편인이 의도로 합해서 들어왔냐가 문제야. 어디를 일이 합해서 들어왔잖아. 예. 일지로. 예. 편인 일주일에 세면 목국을 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문서 잡을 일은 있는데 이 편인 문서를 잡으니까 어떤 문서를 잡겠어? 사기 문서. 사기 문서나. 사기 문서를 보다도 편인 문서는 굴고 기복이야 기복. 그래서 좋은 문서 잡이 현금화가 잘 안 되는 문서를 잡아. 아파트 같은 거 현금화가 잘 되잖아요. 현금화가 네네. 잘 되죠. 강원도 뒷산 사보는 누가 사겠어 그것을. 그렇게 현금화가 잘 안 되는 문서를 잡을 수는 있는 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집을 넓히면서 좀 무리하게 넓힐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지.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경우수를 봐야죠.
네. 현인이니까 무슨 뭐 파격적인 공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봐야지. 그렇지. 네. 이게 와이프하고는 금슬이 좋죠? 어, 인내합을 해서 정화는 뭐라겠어요? 정화는 경금을 좋아해요. 첫째 경금 있는가 보라예요. 네. 경금 있으면 할 일이 있는가 할 일이. 네. 경금이 없어 그 다음에 간목을 봐야 돼. 간목이 네. 없으면 정화는 꺼지지 않는 촛불이 돼. 해준 간목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병화 때문에. 네. 이 정화는 두 개를 다 갖췄잖아. 네. 경금을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그 경금도 정화를 좋아한다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둘이 이내 부부합을 했잖아. 육합. 네. 부부사는 굉장히 좋지. 예, 금슬은 되게 좋고요. 스님 말씀대로 맨 처음에 말씀대로 집을 조금 싸게 샀는데 한 네 배 다섯 배 집값이 올라서 엄청 부자가 됐나 봐요. 집 한 채 갖고. 때문에 행재수가 생긴다니까. 네네네. 아무튼 그런 건 있나 봐요. 그리고 올해 그 공짜 돈도 한 1억 가까이 들어오고 이랬나 봐요. 여기 봐, 딱 30줄 들어오면 생계수 딱 생기잖아. 생계수. 네, 스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여기에 눈물에 정하니까 어려운 집안에서 눈물깨는 흘렸잖아. 네. 그러면 계속 이건 국가기관에 직장생활 계속 하는 게 좋습니까? 사기업이 낫습니까? 사기업에서도 다시 오란다는데. 아, 그래요? 네. 사기업이 있다가 국가기관을 갔는데 국가기관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바쁘니까 사기업같이 칼퇴근이 안 되니까 사기업에서 아. 다시 오라고 엄청 콜을 하나 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실은 여기서는 변동수가 있어 없어 직장 변동수가. 이 경금이 여기다 그늘 둘게 끝까지 이 경금을 썩었단 거거든. 네. 나는 변동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네. 어떤 마음을 먹고 또 그쪽으로 스카우트에 갈 수 있겠지만 사주상으로는 그래. 그러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마지막 직장 생활을 마감할 수 있네요. 사주가. 예예. 예. 네. 저는 시에 이걸 보고 굉장히 고민을 해서 선생님한테 한 수 배울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구나. 옛날에 배운 공부한 게 있어서. 선생님들 지금은 이제 막 상관 식신 막 대상 편지 하는데 한 저처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용어가 생소해져. 아,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일간 한류를 보고 아 이게 내가 항상 용신 안 찾잖아요. 이 네. 사주의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느냐 또 가장 나쁜 글자가 뭐냐 나쁜 글자 없어지면 좋아지는 거고 가장 좋은 글자는 무엇을 하면 무조건 힘들어 네. 그걸 찾는 게 더 훨씬 잘 맞아 중요 그러면 선생님 작년부터 해봐서 알지만 거의 맞잖아 네 그러면 이 정화가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경금하고 간목일 중이 쓰지만 중이 쓰지 않아도 될 걸 쓸모없는 글은 뭘로 보십니까 여기서는? 병화는 경금하고 간목을 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병화가에? 병화는. 아. 병화는. 그래도 병화가 있어서 간목을 키우는. 정해도. 네. 정해도 자화정관이야. 직장생활. 이 수국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관을 잘 쓰니까 직장생활 아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임수하고 정림합을 하죠. 네. 해좀 명암합을 하죠. 이 사람 명예욕이 굉장히 강해요. 네.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다니까. 그러면 이 병화가 글귀가 없어져도 상관은 없다 이 말입니까? 병화? 예. 병화는 여기서 무조건 경쟁자로 보라고. 상관의 비경급제는 신경신약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 사회생활에. 경쟁자야. 항상 내 재물과 내 차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요. 네. 이 병화도 경금을 노리고 있는 현상인데 여기는 형이 져 있단 말이야. 조건부가 걸리잖아. 나는 인내합으로 들어왔잖아. 아까 여기서도 인내합을 했으니까 병인 친구잖아. 친구 같은 여자고 초등학교 동창한 것도 썸씽 있을 수 있잖아 이게. 네. 아니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인중의 간목이 해중의 간목이 병화를 봄으로써 저기 간목이 산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병화를 중이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중이 아 그런 면에서는 중어지. 그러나 상관이 있는 병정화는 무조건 경쟁자라니까 비경급제나.
네. 이 병화 때문에 해준 감옥이 살아났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 네. 병화는 항상 나한테는 경쟁자야. 아, 네. 네. 거슬리는 사람이네요, 일종의. 경쟁자도 성질 깔아서 인물 좋고 똑똑하고. 네. 그런데 네. 이 경금 경인이라는 조직사에서 둘이 다투고 있는 형상인데 인 합을 얻고 인은 양을 했잖아. 네. 누가 승리하겠어? 내가 항상 승리하겠지. 네. 처복도 있는 사주네요. 자식복하고.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도 그런 처복이 있는 거죠. 사주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는 만일에 경인하고 네. 이혼은 뭐 이제 무신이라니까 무신. 네. 무신을 만나기 때문에 애로운 거야 이거. 아. 오히려 어렵지. 아, 이 여자가 훨씬 낫네요. 그럼 그렇지. 네. 아니 궁금해서 그쪽 얘기까지 하고 10분 간식. 네. 네, 감사합니다.